기반 시설은 이번 주까지 하면 다 마무리 될 것 같거든요. 얼음만 잘 얼어둔다면 이번 주 때도 무난하게 좀 지나갈 것 같아요.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30cm 이상 되면 한 2만 공 이상을 좀 뚫거든요. 뚫고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한 170톤 정도 이제 방류를 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좀 늘려서 이제 80톤 정도 공유해서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했습니다.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중국 하얼빈 빙등예술박람센터 직원 29명이 입국해서 조각을 했습니다. 총 수원화성 정조임금의 행차와 삼국지 적벽대전을 테마로 해서 작업을 했고요.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즈존으로 세계 전통 의상을 입은 인형 12점이 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. 그거 외에도 아이스호텔, 아이스바 등이 있습니다.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